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전도자의 영적 상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전도자들은 전도를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지난주 둘째, 영적으로 떠돌고 있지 않은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또 예화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기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순교할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이 무섭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의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선포한 후에 모든 로마 시민은 전도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침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거듭난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순교의 각오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세상의 귀족이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의 자랑을 버리지 않았고, 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갑자기 부유해졌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막강한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훈련받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전하면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교회는 암흑시대로 접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려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실패인 것입니다. 물질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흘려보내야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전도는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전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을 나누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